반갑습니다. 세계 최고 명당 하늘우용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게 YTN에 나왔네. 네. YTN의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뭐라고 했냐면 예언자 허경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방송에 나왔네. 근데 내 이야기를 요 빨간 줄 껴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네. 이게 내 이야기야. 그 사람 그 예언자 허경영이 예언한 대로 국가에서 1억을 줄까 하고 여론조사하고 있어. 70%는 주는 게 좋다. 한 30%는 뭐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이제 여론조사까지 하잖아. 아예 14년 전 허경영이 띄웠던 결혼 출산 1억은 그때는 황당, 지금은 고심, 지금은 국가에서 내 사진까지 찍어놔. 네. 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 이야기가 쫙 나와. 네. 잘 됐죠? 네. 네. 2023년 기준 한 해 23조 원이 들어가고 있어. 애 낳는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허경영은 2007년에 이것을 공약으로 했는데 최초로 부영그룹 직원은 1억씩 지금 주고 있다. 애나무. 그 이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이게 허경영을 아예 방송국들이 예언자로 불러. 맞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는 애를 낳지 말자고 할 때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산아제한 하자고 막 정관수술할 때 애 낳아야 된다고 1억씩 줘야 된다. 네. 내가 완전히 그때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는데 시기를 놓쳤어. 지금은 이렇게 줘도 애가 안 늘어나요. 네. 그때는 줬으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이제 가정이 다 망가져가지고 한 집 사는 사람이 500만 우리 가구의 절반이야. 한 집 살아요. 그럼 부인이 죽어버리면 손자도 없고 뭐 손녀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데 이제 시기를 놓쳐버렸어. 그렇잖아. 네. 아들이 뭐 여럿이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언이 적중했죠? 네. 요것만 적중한 게 아니라 30년 전에 토요 휴무제 하자고 최초 했거든. 네. 근데 토요 휴무제가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실현이 됐어. 네. 이 저출산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20년 만에 실현되잖아. 부영그룹 회장이 1억을 주는데 그 사람이 또 내가 있던 회장실 내가 지은 그 건물 있잖아. 네. 송도에. 네. 그 건물을 샀어요. 그 내가 있던 19층 방이 회장이 거기 가 있어. 그 참 별일이야. 아, 그 신기하죠. 네. 그 사람이 결혼하면 있죠. 애 낳으면 1억씩 줘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이 캄보디아에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된 모양이야. 그러니까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 분이니까 막 좋은 일을 한대. 참 희한한 일이야. 저분이 광주 사람인가 해도 그럴 거예요. 순천. 아, 순천 사람이야. 부영그룹 회장이지. 엄청 건강 많이 버는데 해남 사람이에요. 순천.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곧 내가 아마 만나게 될 거야 아마. 그 빌딩 내가 가지고 있던 빌딩이 아마 가보려고 그러니까 아마 보겠지. 아이 저 결혼하면 애 낳으면 1억 준다는 사람 왔습니다 하면 만나겠지. 이런 걸 나가도 괜찮아. 알겠습니다. 네. 동네 사람들도 다 1억씩 다 주고요. 동창들 280명한테도 1억씩 다 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분이 좋은 일 많이 한대.
그 나는 또 무리 없이 하잖아. 네. 무리 없이 하는데도 뭐 좀 많이 내놔라 그래야지. 아 근데 또 내가 뭐 이런 보내주는 그건 있잖아. 그건 내가 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지. 예. 맞습니다. 그러죠? 네. 그 참 별일이야. 그러니까 신인의 말은 그 다른 사람 말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꼭 알아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인의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성이야 무엇성. 방금 시문이 말해줬죠? 네. 내가 내놓은 공약이 노인수당 65세 이상 70만원 주자 그랬는데 박근혜가 20만원씩 줘가 지금 40만원 다 돼가지? 예. 전 국민이 40만원씩 노인들이 받는 게 내 때문이야. 맞습니다. 토요일 날 오는 건 내 때문이야. 맞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내가 한 공약이 엄청 많이 실행돼서 애 낳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지자체에서 주는 데도 있죠? 네. 뭐 이거 그러니까 내 말은 무엇성이라 오류가 없어. 맞습니다. 내 네. 말은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이 말이야. 무엇성이라는 거는 오류가 전혀 없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말이 허경영 신인의 말이다. 맞습니다. 오류. 이거 오류거든. 무오류성. 이렇게 되는 거야. 유자를 생략한 거야. 네. 무오성이다. 무오류성.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넉자를 석자로 줄여놓은 거지. 네. 허경영 신인의 말은 무오성이다. 틀린 말이 없다. 맞습니다. 북한이 핵 만들기 10년 전에 핵을 우리가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네, 그래서 안 그래요. 네. 그래 했는데 요거 주장하고 나서 대통령 공약했는데 10년 이전인가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 맞죠? 네. 미리미리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인구도 지금 대비하는 건 그죠? 이미 20몇 년 전에 저출산 문제 있다. 그래 아예 대선에 공약을 또 들었잖아. 그죠? 근데 대선에 나가기 전부터 내가 떠들었거든. 그러니까 실제는 25년이 됐어. 그렇게 오래전에 내가 이야기했거든. 예. 그 이렇게 되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부 저 사람 저 미친놈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인구를 줄이고 있는데 저놈은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난리니. 학교가 초등학교 4천 개 없어졌어. 4천 개가 민간인들이 사가지고 가져가 버렸는데 학교 또 늘리나? 인구 늘어난다고 시골에 애들이 늘어날까? 안 늘어나요. 나란 망한 거야 이미.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신인의 말은 무오류성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오성이라 하면 됩니다. 네. 오류가 없다. 맞습니다. 허경영의 말은 무오성이야. 그 내가 송도에 그 벌판에 그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빌딩 그 세울 때 다른 사람이 알았나? 몰랐습니다. 몰라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 갯벌을 왜 사? 뭐 이러겠지. 그러니까 항상 미리 내다봐야 돼. 몇십 년 앞으로.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신인이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있어봐. 모든 종교가 하늘으로 다 몰려와. 맞아요. 그 아버지, 지 조사, 지 손자 전부 천국 티켓 다 끊어놓겠대. 아, 오겠다 안 오겠어요. 일로 와서 끊어놓지. 네. 바보가 아닌다며. 아, 술 한잔 안 먹으세요. 치고 그거 끊어놨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안 끊어놨는 사람은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목사님들 신부님들 와서 끊어놨는데 그래 안 그래. 네. 성도들이 왜 안 끊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신인이 와서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저출산 문제 이런 거 봐도 내가 누구라는 건 다 알 수 있어. 아니 25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걸 내다본 자가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어. 맞습니다. 거의 허경영 신인님이 딱 말을 하면은 그 자는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 말은 처음 들으면 전부 오류투성이야. 아니 지금 애 산화제한하고 있는데 왜 애를 낳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냐. 그죠? 내 말이 틀렸나? 아닙니다. 맞은 거야. 오류가 없어요. 아 태양이 1억 도래. 아, 난 태양이 0도라고 그러잖아. 그럼 내 말이 맞나? 네.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지구가 1억 도야. 지구 내면 온도가 1억 도야. 그 1억 도 위에 우리가 앉아있으니까 난방이 되고 있는 거야. 자동 난방이. 저 땅속이 1억이란 말이야. 6천도 1억 도라. 멘트리. 어, 지구가 1억짜리 별이지 태양은 0도야. 근데 태양을 1억 도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점점 올라갈수록 제일 위에 대기권이 몇 도야? 영하 몇 도야? 273도. 어? 230도가 넘어요, 영하. 그거 절대 온 절대 마이너스 온도야. 237도가. 그럼 절대 마이너스 온도가 대기권이야. 제일 위에. 네. 여기서 몇 킬로에 대기권이? 6천. 어? 대기권이 몇 킬로야? 나 이러니 이런 우리 요새 젊은이들 나이 참 큰일. 대기권 밑에 뭐가 있어요? 열권. 우리 밑에 있는 게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대륙권. 예. 대륙권은 영상 몇 도야? 45도에서 영하 45도. 대륙권이야. 그지? 네. 비행기가 대륙권 위로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륙권 위가 오존층이 있어요. 네. 그지? 네. 오존층 있잖아. 네. 오존층은 영하 몇 도예요? 20도? 어? 모르겠습니다. 영하 60도. 아, 네. 성층권은? 영하 70도. 성층권은 영하 몇 도예요? 20도? 잘 봐.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가르쳐줘도 다 잊어버려버려. 그러니까 우주의 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다 틀려요. 네. 많이 틀린다. 네. 오류투성이야. 네. 제일 안에 여기 있는 게 대륙권이지. 네. 여기 우리 지구가 있지. 네. 지구가 있잖아. 네. 대륙권이 몇 도야? 45.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이야.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 가다가 창문 바깥이 영하 45도야. 그치? 요 밑에는 우리는 영상 45도야. 지구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게 대륙권이야. 대륙권. 그치? 오존층이지? 네. 영하 60도지? 어? 네. 성층권이 몇 도야? 0도. 성층권이 0도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자기층. 자기층. 80도, 영하 80도야. 마이너스야. 이게 전부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 45도, 60도. 올라가다가 요게 70도가 0도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요게 80도. 그 다음에 전리층. 전리층 몇 도야? 90도야. 응. 중간층 영하 100, 영상 160도야. 요거는 플러스 160. 열층이 플러스 쓰다 보니까 중간층 영하 100도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열층이 있어. 열층이 영하 170도야. 아, 뭐 영상. 잡아. 영상 100, 영하 마이너스 100도에서 갑자기 170도, 플러스 170도 돼. 그래서 여기를 열층이라고 그래.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대기층. 여기가 끝이야. 영하 몇 도가? 237도 마이너스. 어. 기가 막히게 안 막혀. 그 왜 여기는 갑자기 이렇게 됐나? 갑자기 여기 와서 여기서 열층이 발생해. 갑자기 이게
열층이 발생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덟 개 층 1, 2, 3, 4, 5, 6, 7, 8 알겠죠? 네. 그럼 이 대기권이 영하 230도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영하 237도 절대 온도예요. 그럼 저 우주 공간은 전부 영하권이야. 영하 200도 어때? 네. 되게 추워 안 추워? 좋습니다. 그럼 태양 가까이 가면 영하 이게 200 몇십 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우주는 전부 영하 몇백 도인데 거기서 뭐 빛이 뜨거운 열풍이 우리 지구까지 오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올수록 올라갈수록 추워지지? 네. 올라갈수록 추워져. 그러면 왜 여기는 더울까? 해가 비치면. 빛이 통과해서. 빛이 대기권. 여기서부터 이 8단계를 통과하면서 열이 올라가는 거야. 봐, 이게 차온 게 영화가지고 올라가잖아, 갑자기 열이. 네. 열이 올라가는, 이게 내려오는수록 열이 높아지잖아. 네. 왜 그럴까? 여기서 인공위성이 대기권에 딱 들어오지. 네. 별똥별이. 우리 집체만 이렇게 들어와도 여기 오면 다 타버려. 왜 그러냐? 공기 때문에. 여기만 공기가 있고, 여기 공기 있나? 없어. 없어. 그럼 공기 있는데 오면 열을 받아. 열을 받으니까 불타버려. 그리고 우리 하늘 보다 보면 저기 줄이 쫙 끄이지, 어느 별이. 그게 대기권이야. 별똥별이 들어온 거야. 들어오면 거기서 자동으로 타버려. 방어 체계를 가지. 이 지구, 우주, 요 여덟 개를 아이언돔이라고 그래. 아이언, 이거는 인간이 만든 아이언돔이고 신이 만든 아이언돔. 신이 내가 만든 아이언돔이야. 네. 이 아이언돔에 별똥이 들어든 뭐가 우주 쓰레기가 들어오면 타버려.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안 미쳐. 알았지? 네. 그래서 이게 우주 아이언돔을 흉내낸 게 이스라엘이 흉내낸 거야.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리 시리아니 뭐 여러 나라에서 이란인이 폭격을 해봐야 100% 받아내버려. 공중에서 다 폭파해버려. 무슨 우주쇼 보는 것 같아. 딱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아이언돔이 눈치 딱 채가지고 미사일이 올라가서 그 포탄을 정확하게 맞춰버려. 다 터져.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만든 우리 하늘의 아이언돔이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무기 아이언돔이야. 아, 네. 그래, 그래. 네. 그래, 우리 한국도 지금 아이언돔을 국방부에서 만들려고 그래. 북한에서 혹시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 서울이 너무 가깝잖아. 네. 그러니까 이 휴전선 일대 아이언돔을 구축할 거야. 네. 근데 너무 휴전선이 가까워. 네. 가까우니까 포가 미사일이 한두 개씩 날라올 때는 아이언돔이 막아내는데 네. 이 지구는 무제한 날라와도 동시에 수억 개가 날라와도 막아내. 근데 인간이 만든 아이언돔은 하나가 날라올 몇 개씩 날라오면 막는데 한 5천 개, 만 개가 날라오면 못 막아. 알았지? 네. 그 방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지구는 한 번만에 100억 개가 날라와도 다 막아버려. 완벽한 아이언돔이야. 그래도 미국의 아이언돔이 못 막아가지고 떨어진 별이 있었지. 미국에. 어느 지역이야? 미국에서 제일 큰 혜성이 미국을 강타해가지고 지구가 빙하기에 들어간 적이 있잖아.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그 자리. 거기가 지금 앞으로 미국에서 또 거기가 폭발한다는데 그게 모르겠나? 그게 미국의 지금 최대 변수야. 만약에 거기서 옛날 같은 화산이 폭발하면은 무슨 공원이 있잖아. 엘링스톤. 네, 엘링스톤. 예. 거기 무한 자리야. 엘링스톤 쳐봐. 네. 아니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우주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되겠어? 미국의 엘링스톤. 아. 뭐가 있었어? 아, 네 일단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 네.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옐로스톤 호수는 평균 고도 2,400m에 면적 약 360제곱킬로미터이며 360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거 왜 그리 됐나? 나와 있잖아. 그거. 왜 그런 큰 호수 분지가 만들어졌는가? 예.
수십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화산 고원 지대로. 화산이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화산 고원 지대야. 근데 옐로스톤이 지금도 이글거리고 있어. 그게 폭발하면 미국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지금 전 세계가 그 옐로스톤 공원에서 그 화산이 한 번 더 폭발하면은 지구가 빙하기로 들어가. 네. 그거 나와 있어? 읽어봐. 네, 나와 있습니다. 읽어봐. 저기는 빙하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읽어봐, 맞아. 그렇게 돼 있나? 아, 아, 요, 제가 찾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슈퍼 화산 하나 본격적으로 터지면 온난화는커녕 화산 겨울을 지나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빙하기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옐로스톤 화산만 폭발하면은 지구는 모든 농산 못 짓고 올 수도 없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네. 그걸 갖다가 그걸 그 미국에서 언제 폭발하느냐 그걸 막 지금 난리 나 있잖아. 그럼 봐봐. 화산이 폭발한 자리가 우리나라 넓이만큼 되니 그 얼마나 커. 미국 옐로스톤의 고원의 경우는 언젠가 터질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터질 거라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내일이냐 모레냐 아무도 몰라. 근데 내만 알아. 뭐 그럼 그 터뜨리는 날짜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네. 그럼 봐봐. 읽어봐. 읽어봐. 혹시나 옐로스톤 공원의 슈퍼화산이 폭발하면 미국에서는 곡물의 재배는 거의 힘들어지고 곡물 재배가 안 돼. 대부분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 네. 그럼 그 옐로스톤이 옛날에 터져가지고 공룡이 다 죽은 거야. 우리 백악기가 끝장이 난 거야. 그 왜 그러냐? 옐로스톤 때문에 백악기가 온 거야. 그러면 지구가 그냥 농사도 못 짓고 다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거야.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 하늘 다 덮어버리니까. 아, 네. 이래가지고 지구가 암흑기가 왔지. 그렇게 무슨 화산이 지금 그게 또 요새 터지려고 이상한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게 신인한테 물어봐야지 언제 터지는지. 내가 보다 누르면 터져. 아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야. 아니 저출산 문제를 우리나라가 언제쯤 어떻게 될 거다 다 알고 옐로스톤은 언제 터진다. 백두산은 300년 후에 터져. 그러면 얘 화산이 언제 터지는지 다 알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시간표를 맞추고 있어. 이런 대형 자연재해는 그 신인님 승백하신 다음에 내가 결정권이 있어.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인간들이 인중에서 쳐야 된다고 신인님 때 말씀. 그래 이 오류를 인간들이 범하고 있는 거야. 그 나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와 있으니까 복 받았어. 자 해안 가까이 갈수록 온도가 있나? 없어요. 얼어 죽어 그냥 금방 딱 나가면 그냥 이렇게 얼어버려. 아, 신이 근데 그 절대 영도가 273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273도라고 쓰신 거예요? 그럼 273도는 아, 예, 273도, 예. 237도, 뭐 273도 내에서 그거는 절대 온도는 예, 예. 237도로 되고 273도로 해도 돼. 아, 알겠습니다. 두 개 다 절대 온도에 들어가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30도, 270도 얼마나 죽겠어. 네. 사람이 금방 탁 고든지 돼. 그런 온도야. 그런데 그 무슨 우리가 그래서 우주인들이 갈 때 두꺼운 거 입어 안 입어? 맞습니다. 얼굴도 두꺼운 거. 그 온도 방지야. 아 더우면은 그거 안 해도 되지. 네.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게 저 얼어 죽지 말라고 입는 옷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공중에 나가면 둥둥 떠다녀. 네. 우주선 고칠 때 밖에 나가지? 네. 그럼 아 이거 밑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지가 않아. 우주선이 고장났지? 밖으로 기어나가요. 줄매가지고. 나가면 지 맘대로 떠다녀. 지 맘대로. 그러니까 우주선 잡고 밖에서 고치고 또 기어 들어와. 근데 단 추워서. 손이 이렇게 두껍게 해야지. 안 그러면 얼어버려. 그렇게 추운데 태양빛이 뭐 거기서부터 뜨겁게 와가지고 지구를 대핀다고? 생판 거짓말이야. 네. 태양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열이 나, 안 나? 납니다. 열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 선생들이 잘못 가르쳐줘서 이 여덟 개를 통과해서 들어오겠지. 네. 이렇게 여덟 개가 돼 있단 말이야. 여덟 개가 이걸 통과해서 들어올 때 대기권에서 이 열을 받는 거야. 공기와 부딪힌다. 네. 공기와 부딪히는데 여기서 불이 나버려. 웬만한 쓰레기는 다 타버려. 이게 여덟 개의 아연돔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이걸 우주 아연돔이야. 지구인들은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아연돔은 이렇게 여덟 개가 아니야. 한 개야. 이 라인이 하나란 말이야. 네. 거기서 걸리면 나가지만 이거는 여덟 단계로 되어 있는 아연돔이야. 그럼 이거는 뭐만 받았느냐. 태양에서 오는 광선이 세거나 약할 때 그 광선이 여기를 통과하지. 통과할 때 그 광선을 제어하는 것이 여기 전리청이 있지. 네. 전리청이 없으면 우리는 핸드폰을 못 받아. 전리청이 태양의 이상한 전파들을 차단해버려. 알았지? 네. 그럼 이게 각자 그 방어하는 기제들이야. 다 준비하는 거야. 이게 아연돔이야. 자기정이 있지. 태양에서 오는 자기 전파만 차단하는데. 자기 전파를. 나가 떠버리면 잡으면 어디서 텔레비전 못 봐요. 핸드폰 못 봐. 전리청과 자기청, 이 성청권, 중간청, 열청, 이게 다 자기들 역할이 있어요. 다 역할이 있다면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으니까 내가 안 하는데 이런 것을 왜 과학자들은 모를까? 이렇게 절묘한데 그냥 만들어졌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 이 완벽한 아연돔이야. 단, 워낙 달만한 별이 지구에 지구 인력에 빨려 돌았다. 대기권에 빨려 돌아서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는 이제 없어져. 폭발이 돼. 세니까. 그거는 여기 대기권을 다섯 군데 여덟 군데 통과하면서 불타서 안 없어져. 남아. 달만한 게 들어오면. 그거는 해석이 너무 큰 거야. 그건 감당이 안 돼. 그거는 신의 우리의 뜻에 의해서 오게 돼 있어. 그렇지만 웬만한 거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알았지? 네. 네. 어. 그러니까 이 아연돔이 완벽한 아연돔이라는 걸 학생들한테 강의를 안 해줘. 처음 들었잖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어, 아연돔이 제일 밑에가 대륙권, 대륙권 오존청, 어? 네. 성청권, 어? 네. 저 전리청, 어? 네. 저 자기청, 어? 네. 전리청, 중간청, 열청, 대기권. 이렇게 여덟 개가 단계적으로 딱 돼 있다. 이 대륙권에는 비행기 다녀. 네. 대륙권, 네. 오존청, 성청권, 자기청, 네. 어? 네. 전리청, 네. 중간청, 열청, 대기권. 이 여덟 단계가 전부 아연돔이야. 각자 막아내는 역할이 달라. 네. 얼마나 지구가 완벽하게 돼 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를 함부로 논할 자격이 없어. 네. 내가 알려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든 자가 직접 와가지고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개구리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개구리들 못 알아. 눈치는 챈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이제 눈치는 좀 채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도 방어 아연돔을 구축해야 돼. 네. 알았지? 네. 그 대신에 빠른 속도의 아연돔을 저 핵무기가 오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저쪽에서.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 빠른 속도로 가까이서 올 때는 방어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서울로 오는 거는 어디서 막냐면 대전권에서 막아요. 경상도 쪽에. 거 있지? 네. 거기 성주. 성주에 있지? 그 정도에서 봐야 이걸 막아내는 거야. 저 북한에서 서울 쪽으로 팍 미사일이 원자탄이 날라오잖아. 미사일이 날라오잖아. 그러면 성주권 쪽에서 봐야 그게 방어가 돼. 이 코앞에서는 안 보여. 딱 봐서 레이저 팍 쏘면은 팍 날라오는 놈하고 터지는 거야. 에? 네. 근데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서울이 핵 피해를 받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게 저쪽 발사하는 지점,
그 휴전선 그쪽 거기서 폭발돼요. 맞습니다. 서울 피해가 아. 알았지? 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터진 폭발도 땅에 터졌을까? 어디서 터졌을까? 상공 몇 메다? 500메다. 500메다 상공에서 터지는 거야. 땅에 터지면은 피해가 적어. 그 땅에 터지면 안 되는 거야. 상공에서 터져야 넓은 지역으로 빛이 가버려. 그 빛만 보면 다 죽는 거지. 그 번쩍하는 거. 그게 빌딩 사이에 터져버리면 파장이 넘나 좁나? 좁아. 그래서 지상에서 500m 높잖아. 네. 거기서 뻥 터져. 뻥 터지니까 쫙 500m에서 안 보이면 되거든. 그 보이는 지역은 다 나가는 거야. 햇빛이. 빛이 번쩍하는 걸 봤다. 그럼 다 가는 거야. 1초 이내에. 아래 빛이니까. 번쩍하면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나가사께서 불꽃놀인 줄 알았대. 한 데서 뭐가 번쩍하길래 불꽃놀이 하나 보다 이랬대요. 공원에서 놀다가 재미있는 휴일이야 그날이. 휴일인데 공원에서 애들하고 재미있게 노는데 뭐 저 산에서 꼭대기에서 하늘 위에서 뭐 번쩍하더래. 저게 무슨 빛이 뭐 불꽃놀이 하나 이랬대요. 그런데 금방 피부가 없어져. 다 녹아버려. 자기하고 놀던 애들도 얼굴이 없어져. 다 얼굴이 녹아버렸어. 상상도 하지 마. 그럼 무섭잖아. 네. 그게 행복이야. 네. 오케이. 매물 올리신 분들입니다. 재밌죠? 네. 네. 내가 어물 전에 경매하는 사람. 사장님. 재밌다. 오늘 경매가 낙찰됐다. 오늘 오신 분 네 배 너무 올라가라. 친구 모셔온 분 네 배 너무 올라가라. 오늘 정의원 가입하신 분 네 배 너무 올라가라. 오늘 정의원비 정액하신 분 네 배 너무 올라가라. 우리는 정의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정의원 가입. 네. 알겠죠? 네. 우리가 이걸 많이 늘려야 돼. 네.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